기공, 전공, 스탠딩 포지션을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말한 것처럼 항음 기공 네 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하나는 호흡을 과도하게 많이 산소를 마시는 것, 두 번째는 이렇게 기순환, 세 번째는 이러한 근육과 장 운동, 그러면서 온도가 올라가죠. 네 번째는 의식을 암이나 두려움 또는 밖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몸 안쪽으로 들어오는 윗바사나, 뒷바사나, 그런 기능이 있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인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발은 이렇게 일자. 벌어진 것이 아니라, 군대처럼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일자입니다. 11자. 태극권은 다 11자라 했죠. 일자. 자, 제일 처음에 자리는 그냥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45도 정도 되는데, 이렇게 곧바로 잡아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멋있게 잔다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 손은 배꼽을 엄지손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 단전을 덮습니다. 근데 10cm 띕니다. 이렇게 10cm쯤 띄고 옆에 손은 이 황도혈, 여기 혈이 있는데 바로 옆에다가 이것도 90도 꺾어서 이렇게 합니다. 자, 한번 봐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앞에를 좀 많이 멀리 나가서 한 다음에 그럼 뒷발이 뒤꿈치가 들립니다. 요것을 살짝 편하신 대로 한 45도, 한 50도 이렇게 한 다음에 앉아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조절하고 돌았습니다. 이제 준비가 됐는데요. 지금 보시면 30cm에서 뭐한 45cm 정도까지, 심지어 한 30에서 40cm 정도 띄어있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30에서 45cm 되어있고, 여기는 일자. 여기는 지금 봤을 때는 한 50도 정도 됩니다. 이때 됐을 때 주저앉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힘이 안 실려 있어요. 헛다리, 허보. 여기는 힘이 계속 짱짱합니다. 실보. 이게 리얼. 이건 페이크죠. 페이크. 언리얼. 이렇게 허보, 실보라고 합니다. 이제 할때 호흡을 두번 하시는데 일단은 호흡하기 전에 자세 맞게요. 시작하면은 들고 앞 꿈치를 듭니다. 들면서 갑니다. 가면 뒤에가 들어서야죠. 이걸 딱 이렇게 일자로 앞에 놓고 그냥 가볍게 듭니다. 거의 90도가 들어섰죠. 발 뒤꿈치가. 손은 그대로예요. 손은. 그리고 돕니다. 손이 돕니다. 이렇게. 손하고 몸통과 몸이 돕니다. 얼굴은 거의 뭐한 60도, 몸통은 한 45도 정도 돕니다. 손은 이렇게 오죠. 이렇게. 왔을 때 이제 적당히 오는 겁니다. 손이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손가락이나 이첫 번째 마디가 단전 정도 왔을 때 멈춥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 정도 적당하게. 단전, 손가락이 단전 또는 살짝 넘어가도 됩니다. 앉아요. 주저앉아. 예. 여기는 이제 허보, 여기가 실보. 아, 지금 여기서는 이게 실보, 이게 헛다리. 힘이 없어. 그냥 있을 뿐이에요. 귀가 몸에 달려있듯이 그냥 있을 뿐이에요. 앉죠? 그 다음에 돌아서면서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오면서 앞을 보면서 다시 해볼까요? 들고 발꿈치 들고 갑니다. 갈때 뒤꿈치 들리고 이게 실버, 이게 허버. 힘 하나도 없어. 그냥 있을 뿐이에요. 귀가 달린 것처럼. 손이 먼저 돕니다. 손하고 몸통과 얼굴이 돌죠. 이렇게. 이게 손을 이렇게 봐도 됩니다. 이렇게 눈으로 아니면 옆에를 이렇게 봐도 상관없습니다. 주저앉습니다. 이 상태에서 주저앉으면 이게 실버, 이게 허버, 돌았습니다. 네. 아직도 이게 허버, 이게 실버. 다시 한번 이렇게 나중에 불편하다면 좀 조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호흡을 이게 동작이고요. 호흡을 이제 넣어보겠습니다. 호흡은 두번 마시고 한번 뱉은 다음에 평상시 호흡으로 코로 한번숨 쉬면서 코로 뱉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두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에요. 그래서 항암 호흡, 평호흡이라고 합니다. 평. 중국말로 핑, 평호흡. 이게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다시 해볼게요. 두번 마시고 뱉을 때 입을 뱉고 돌아서면서 코로 평호흡을 합니다. 뱉이죠.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 이제 평호흡 시작합니다. 평상시 호흡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코로 연속으로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다시. 허보, 뱉고, 실보, 돌아서면서 호흡, 평상시 호흡, 코로 하는데, 이제 응용을 하자면, 그냥 지금 손을 보면, 손의 변화는 없었어요, 그냥. 그런데 응용을 하자면, 많이 빨아들이겠죠. 손을 약간, 요것도, 요렇게 들고요. 요렇게 들고, 손을 여기 있던 것이, 이 앞에는 그냥 이거잖아요? 그냥 이거였었는데, 이것을, 요렇게 구수처럼, 이게 이제 사실 구수인데, 세개 손가락 모음을 구수로 합니다. 구수로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손가락 5개가 모여서, 이게 구수, 세개 모은 걸 구수, 5개 동작도 있죠, 이렇게 쫙 빨듯이, 쫙, 호흡 빨듯이 하고, 90도 꺾고, 이렇게 약간 들어줍니다. 그렇게 하면 더 많이 빨려요. 그냥 이거보다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손 동작 살짝 도와주면 더 많이 빨린다는 거죠. 뭔가 한 것처럼. 발꿈치 들고 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들면서 가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방향을 돌려서 오른발 해보겠습니다. 자. 일자 자세, 발은 이렇게 절반을 찍습니다. 이제 반대편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죠. 자리를 잡고 돌리고 앉습니다. 예, 편하신가요? 편하면 준비된 거예요. 실보, 허보. 이게 무게, 웨이트가 다 여기에 지금 돼 있다는 것이고, 웨이트가 없어요. 그냥 다리만 이렇게, 다리만 있을 뿐이죠. 그 다음에 손은, 이것은 배꼽을 가리키고, 이네 개는 단전을 감싸주는데 10cm, 이렇게 10cm를 띄어요. 손은 옆으로 90도 딱 꺾어서, 안 꺾어도 상관없는데 저는 꺾어요. 네, 꺾으면 좋습니다. 그냥 기분이 좋아요. 뭐한 것처럼. 아,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들고 가서 손을 하고, 손은 거의, 손은 요 정도 가면 됩니다. 해놓고, 몸은 45도 정도. 얼굴은 좀더 돌아가더라고. 50도, 60도 상관없어요. 주저앉아요. 이 태권 이런 동작 있잖아요. 태권 동작. 스위핑. 쫙 스위핑한다고. 동작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고, 이건 좀 많이 나가요. 어쩔 수 없어. 많이 나가고, 앉습니다. 이렇게. 지금 구분 동작인데, 연속해서 해볼게요. 이게 틈나겠죠? 이렇게 5개 손가락. 세개 손가락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 쫙 빠릅니다. 그다음 평호흡은 코로 한번 마셔서 여기서 뱉이죠. 그러니까 호흡이 두 번에 이루어집니다. 투 사이클. 좀 쉬었다가 들어갑니다. 실버, 허보. 이제 마음이 급해서 한 번에 할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호흡을 한 번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제일 처음에는 여유롭게. 네, 태극권 성격처럼 천천히 하십시오. 이제 됐다. 이렇게 20분 하는 거예요. 20번. 좌우로. 20분 할 때마다 이제 발을 옮기기 전에 이제 호흡을 가다듬어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45도 정도 굽혀서 내립니다. 내리면서 이렇게 문을 열듯이. 그냥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멋있게 이렇게 해서 호흡을 마시고, 폐가 늘어나죠. 마셔줘야겠죠. 토해내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내려가야 되니까 살짝 올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까서 문을 열듯이 카이 그렇습니다. 케 카이 케 우리말로 케 카이 허 페를 갖다 허 그죠? 중국말로 배울 때는 우리가 카이를 배웠습니다. 카이 이거 말해준다는 거죠. 말할 필요 없어요. 오, 마시라는 거죠. 허 마시 이제 다더라고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다음 동작은 이거죠. 이제 그다음 발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네, 자리를 잡고 적당하면은 안 좋으면 고치세요. 이렇게 해서 좀 더 가도 되는데 항상 이렇게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하고 실버 이렇게 와서 20개 한 다음에 세 번 쓰면 됩니다. 이 목적이 뭐냐면 안정을 취하고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은 게 있고 길을 밑으로 내리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약간 상승이 된답니다. 상승 기분이 좋아져 아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것을 약간 좀 내려서 이런 효과 되겠습니다. 이게 항암 기공 전공 안전 고정이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스탠딩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앤티 캔서 타이치 스탠딩 포지션. 네, 이건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보면서 하실 수도 있고 숲속에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20개 하고 이거 하고 20개 하고 이게 한 세트예요. 6개 세트를 권장한답니다. 암 환자들한테 한 번에 할 때 6개 세트. 이게 총 얼마예요? 40, 20개가 2개니까 40개고 40개가 6개니까 240번을 하는 거죠. 암 환자들한테. 일반 사람들은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수백 개든. 예,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KTS 근무하고 있는 박영삼입니다. 010-9842-0002 핸드폰 할 때 연락 주십시오.